오늘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한 그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길에 귀한 동지와 동역자들을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에 감사와 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선교라는 복된 길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일에 저희를 귀하게 끼워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이 길을 가면서 보내는 교회로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동역하게 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사로서 요즘에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선교사로 오래 선교지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외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또한 스스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를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의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셔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나의 가지됨,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이것,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동기이지만 저보다 한 살 어렸던 동생이 있습니다. 함께 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 앞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자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똑똑했던 친구여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가 됐고 오히려 저는 선교사가 되어야지 했는데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 친구에게서 다급한 기도의 요청이 왔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두 자녀의 침상 앞에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제가 기도하고 또 궁금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잠시 대화를 합니다. 형,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면 난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은 잊었을지 몰라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감사한 것은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돼. 이것이 선교인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이 확신과 위로 때문에 오늘도 우리 친구는 그곳에서 주님의 길,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옛날 신학교 같이 다녔을 때 친구와 약속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선교사의 길, 더 늦으면 안 되겠구나. 아, 그곳에 외로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확신이 있구나 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감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공동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우선인 것,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 이것이 나를 지탱해지고
그 선교지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룬 업적이 아니라 사역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참 큰 은혜와 또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비로소 안디옥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로소 프놈펜에서, 비로소 캄보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물론 많은 훌륭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또한 그 캄보디아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이 저의 정체성이고 제가 앞으로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항상 아버지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곳에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으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저는 저 스스로 주인이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선교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선교를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죄성과 저의 연약함을 볼 때 나 스스로의 노력과 힘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가지이구나,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며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선교할까입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떤 사역을 하면 좋을까?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많은 생각들을 딱 하나로 정리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신 답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은 뭘 해라,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5절에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로서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우선은 현지 언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어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글씨인지 지렁이가 벌레가 기어가면서 만들어놓은 자국인지 모르게 생긴 것이 캄보디아 언어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와서도 아, 참 영어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때 한국의 초등학생들 국어 과목은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한국의 초등학교 3학년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런 시험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뭐뭐 마지막 힌트 하나 가. 여러분 답이 뭐죠?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것이 뭐 대부분의 학생들 맞췄지만 어떤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웠는지 이건 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저런가? 고음 불가? 미친 건가? 대체 뭔가? 근데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참 웃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빠인가? 아이의 눈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를 연상했어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구나. 우리 자녀들의 눈을 속일 수가 없구나. 우리 자녀들이 저의 등 뒤에서 아빠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선교지에서 외국인 선교사는 모든 현지인들에게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선교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언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의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잠길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What's your name? 이렇게 물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과 3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니,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과연 그곳에서 우리 KCPC 성도님들이 보낸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말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잠겨서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 속에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에 절망과 낙담이 아닌 소망과 생명의 향기를 그곳에서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2년 정도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속상해 있습니다. 속이 상했을 뿐만이 아니라 속이 터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물어보니까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또 까먹고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속상해 있고 속이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가? 내 눈에는 사랑스럽기만 하던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제 눈에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판단과 비판의 마음이 일어나요. 아,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 짧은 시간에 있었는데도 이런데 오랜 기간 있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모습이 현지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 현지인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저 또한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매번 주세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매번 실수투성이인데 하나님 앞에서 미안해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선교사인데 목사인데 그들과 비교하면 사실 솔직히 저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저의 모습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잠기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저들에게 나누어 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저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은 이 죄성이 숨겨놓은 송곳과 같이 금방 그 교만함이 쿡쿡 저를 찔러대는 것을 봅니다. 오랜만에 저는 딸을 만나면서 딸들이 저에게 아버님 이러시면 아언이 되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살갑게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고 부탁하고 이것이 오히려 더 친근하고 사랑하며 가족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2절에도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선교의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고 또 더욱더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랑으로 선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종의 가족을 저 캄보디아 땅으로 잠족 선교로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기 쉽지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저들에게 나누어 줄 그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현 KCPC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때 가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좋은 교제와 교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